안녕하세요. 하이틴TV 객원입시연구원으로 일하게 된 강종식입니다. 목동에서 10여 년간 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천여 명의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진학지도를 해왔습니다. 현장 강의를 통해 학생들과 소통을 할 때 입시 컨설팅이 진정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선발 방식을 통하여 학생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발전해온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입시 제도는 상위권만이 유리하게 독점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성실히 노력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대학 진학을 위한 학생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과목 학습에 충실할 것은 기본이며 다양한 활동을 통한 적성과 소질에 대한 발견, 전공 범위 압축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서는 정시 확대 분위기를 감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때 자기소개서를 미리 써보는 것도 꼭 권해드립니다. 입시 현장에서 느끼는 안타까움이 있죠. 성적이 부족한데 아이들이 자신감이 없어요.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입시에서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위권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위한, 모든 학생들을 위한 입시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오히려 입시 컨설팅은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중하위권 대학 입시가 주로 내신이나 수능이라는 객관적인 지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정보만 있으면, 전략을 잘 세우면 분명히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둘째, 데이터적인 접근보다는 여러 가지 입시 변수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해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절대평가제로 바뀐 수능 영어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대학별 차이 있는 것을 면밀히 살펴보는 게 저희가 할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현재는 대입 정보가 잘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문가인 저희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학과 진로가 혼동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선 진학만을 생각하게 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진로가 먼저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 입시는 학생 개개인이 사회에서 자신이 바라는 역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넓은 안목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변화심한 제도 속에서 혼선을 최소화하고 학생의 소질과 꿈에 맞는 적합한 컨설팅을 펼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